여름에 반바지의 맛을 들이면 큰일 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탄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바지를 한번 입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긴 바지로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아, 저 오늘 촬영한다고 긴바지 입고 나온 거예요. 네. 저 원래는 반바지 입고 싶었어요, 엄청. 아, 그쵸. 아,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여름 때면은 반바지 이렇게 입었었는데, 이게 또 리뷰할 때 네. 우리가 또 다리를 너무 막 여기까지 이렇게 막 까놓으면은 이제 볼 때 자꾸 거슬리니까. 아, 뭐. 여러분들의,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안구의 평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리뷰를 찍을 때는 이제 반바지를 저는 웬만하면 좀 안 입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한번 시도를 딱 하게 되는 날이 있으면 그 뒤로는 아, 계속 반바지 계속 반바지 입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타협점으로 찾은 게 이거죠. 냉장고 바지. 네, 아, 이거 시원하잖아. 이건 좋아요. 이건 괜찮아요. 그 올여름은 아마 그냥 이걸로 끝내지 않을까. 이거 계속, 근데 계속 입으면 안에 비치잖아 이거. 비치지. 비칠 때 되면 바꿔야지.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저께 공연할 때 진짜 오랜만에 단추 있는 바지 입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죠. 그래서 한 4시간 입고 있다가 바로 갈아입었잖아요. 네. 도저히 그거 입고 못 입겠더라고. 그리고 회식하러 왔는데 바지만 갈아입었어. 바로 봐. 바지만 갈아입고. 아, 단추 있는 바지를 못 입고 있겠어. 한번 이게 뭔가 중독되면 못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우리는 여름에 그래도 촬영을 할 때 최대한 뭔가 여러분들의 안구의 평화를 위해서 아랫도리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알아달라는 네, 그런 겁니다. 네, 드리면서 자, 근데 흠형도 이거 저기 그거 아니야? 저기 얇은 거 아니야? 얇은 거요. 맞아요. 네. 물 튀면 자꾸 다 남는 거. 아, 그치 그치. 맞아. 조심해야 돼.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돼. 맞아 이거. 아니 아니, 손 씻다 이렇게 물 튀면 튀면 이상해. 네,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한번 튈 거면 다 적셔야 돼. 아니, 색깔을 바꿔버려야지. 자, 퍼즐. 자, 오늘 아, 그렇게 퍼즐 맞는 네, 거야? 네, 오늘 이상한 퍼즐 같은 인트로로 시작을 해봤는데, 자, 오늘 저희 가짜의 기여는 바로 퍼즐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자, 오늘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을 저희가 콜트 3대 연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모델 퍼즐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요거는 199만 9천원, 다음 시간에 하는 로즐린이 209만원. 자꾸 나 199만 9천원이라고 하지. 199만원이다. 199만원 199가 책에서 199만 9천원 막 이런 거 같아. 자, 요게 지난 시간에 159만원이었으니까 가격대가 이제는 중고가대가 아닌 그냥 대놓고 고가로 올라갔죠. 40만원 네. 정가 287,500원에 20% 할인된 가격이 19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전장을 보니까 생각보다 이건 뭐 크진 않네요. 102cm, 무게는 2.18kg, 두께는 102mm, 구프리티 뚤레가 75mm고 이게 쉐입이 SFX라고 콜트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쉐입인데, 원래 SFX가 얇아요. 83mm인데 요거는 SFX 딥바디 해가지고 102mm 두께까지 나오는 형태만 SFX인 두툼한 바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판에는 솔리드 에디론 닥스프루스 올라가 있고요. 축구판에는 솔리드 플레임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밝은 사운드가 나올 그렇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네요. 4개는 5피스 메이플 월럿 레인포스먼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쪽에 또 목자 처리가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도 올라가 있는. 네, 고도에 그 우리가 그 가장 최고급 기타에 쓰이는 그 마감재죠. 네. 그렇죠. 저게 고도의 510Z 골드. 진짜 그 딱 돌릴 때 이 손맛이 그렇죠. 으아, 좋은 거 돌리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편입니다. 910이 들어가. 네, 맞아요. 네, 너트는 제뉴인 본넛 세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3mm입니다. 지난 시간이 핑거 스타일 좀 전용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뭐 스트럼. 네.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판 에본이고요. 스페셜 디자인 퍼즐 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무늬는 예쁜데 헷갈려요. 이게 제가 실제로 연주를 해보니까 이게 안 헷갈릴 수 있는데 위치가 얘가 여기 지금 걸쳐 있고 그 다음이 여기 8플랫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렇게 항상 인지하는 게 딱 찍혀 있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 여기가 인지 부조화가 생겨. 여기 처음에. 그래서 애초에 이 밑을 보지 말고 위에 점만 봐야 됩니다. 그렇어요. 네. 네, 이렇게 헷갈리는 지판을 살펴봤고요. 스케일은 643mm, 20프렛까지 있습니다. LR100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 브릿지는 에보니. 특이사항은 요거 퍼즐 로젯 말고 플로렌타인 쿼드웨이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 굉장히 뾰족하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는 쉬어갈 수 있게 쿼드웨이에도 베벨컷, 이쪽에 암레스트에도 베벨컷, 이쪽에 림레스트까지 있었는데 얘는 쉬어갈 공간이 없는데 뾰족뾰족합니다. 지금 퍼즐 맞춰놓은 것처럼 옆에도 네. 보시면은 여기 빡빡해요 느낌이. 여기가
예. 이렇게 퍼즐 맞춰놓은 것 같고. 아 그러네요. 여기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맞춰가지고 만들어놓은 거죠. 네, 느낌이 느낌 자체가 그 정말 퍼즐을 여기 인레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느낌에서 느낌 좀 퍼즐을 맞춘 것 같은 그런 각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저. 바삭하다기보다는 그냥 말, 화사하고 어. 밝은 느낌. 화사한 느낌. 네, 내 생각에 이거 그 아르페지오보다는 핑거보다는 네. 훨씬 이게 스트럼에서 스트럼에 네, 네, 네. 잘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너트 너비나 이런 것들로 딱 스트럼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기타죠. 네. 자, 핑거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안 어울린다는 느낌 전혀 없이 또 네 그쵸 핑거 스타일은 그 너트 너비만 특화가 안 돼 있다 뿐이지 핑거 스타일도 좋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거는 그 뭐냐 사운드의 울림 자체가 약간 깊은 느낌보다는 앞에 약간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페지오를 하더라도 연주곡의 그런 핑거보다는 반주의 핑거가 네.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주 핑거 네. 네. 이런 거 방금 내가 쳤던 거. 금요일 아르페지오 같은 거. 그렇죠. 네. 금요일 아르페지오. 어, 그렇죠. 2000이 아르페지오라. 그렇죠. 2000이 아르페지오. 네. 어, 그런 것들. 네. 그런 게 잘 어울리, 잘 어울리죠.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세팅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훨씬 더 툭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락킹한 느낌의 사운드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엄청 락킹하네.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쳐야 될까요? 셋업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강하네요. 네, 강렬하게 돼 있어요. 볼륨 약간 줄이고 한번 스트로크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볼륨 좀 줄여, 네. 줄여볼게요. 아, 이거 좋다. 베이스도 넉넉하게 보이죠? 이거는 앞으로 툭 튀어나온 직진성이 상당히 강한 셋업입니다. 네, 되게 좋네요. 그렇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핑거 사운드는 뚫고 나가지는 못하죠. 느낌 자체가 네. 반주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정말 네, 그런 느낌. 근데 스트럼 사운드는 정말 시원시원하고 네. 아주 락킹하네요. 이런 거 2002 아르페지오 이런 거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를 쭉 모니터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핑거 스타일 전용이라기보다는 반주에 특화되어 있는 기타라는 밝아요, 네, 느낌이 들고 네. 아주 화사하고 굉장히 그렇죠. 아, 진짜 기분 좋은 밝음을 가지고 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생긴 대로 노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바삭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조금 그 목재 사운드에서 조금 더 그런 그 질감이라 그래야 될까? 그 약간 그 바스락거리는 질감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 우리가 바삭하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밝으니까 캐칭 더 라이트. 캐칭 더 라이트.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진정. 네. 굉장히 밝은 빛. 우리 캐칭 더 라이트가 이제 어떤 기타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막 지하실의 어슴풀에 그런 램프 불빛 그렇죠. 가기도 하고 별가루가 떨어지기도 네. 하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엄청 화사한 느낌의 되게 밝은 조명, 촬영용 조명 같은 느낌의 캐칭 더 라이트에서 촬영용 조명.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머트로드 사운드에 비해서 머트로드 사운드에 비해서 이쪽이 조금 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만한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톤은. 근데 앰프 톤은 조금 강렬한 느낌이 좀 있다. 강하죠. 강렬한 느낌이 있어서 그 두 개에서 오는 약간의 느낌 차이가 있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막 앰프 톤이 전혀 원래 톤에 비해서 상상이 안 되는 그 정도의 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확실히 그 바삭하다는 느낌은 취향을 좀 많이 타는데 이건 그냥 밝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조금은 더 많은 분들에게 맞아요. 네,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바로 한 주평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 뜨거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앞으로 전진 배치도 있는 느낌이어서 비, 겐, 뒤, 여름, 하늘. 아, 비, 겐, 뒤, 여름, 하늘. 네, 쨍하죠? 네. 네, 쨍한 느낌. 저는 그 아까 그 사운드가 이게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 메이플 돌격대장 이렇게 되죠. 돌격대장. 알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네, 8.5. 8.5 9.0입니다 아 9.0이었군요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제가 내려갈까 하다가 안 내려갔는데 이유는 그 이누씨가 내려갈 것 같아서 아 그렇군요 네, 밸런스 좀 맞추고 밸런스 싶어서 좀 맞춰왔어요 알겠습니다 저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냥 좋아요. 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난 시간께 조금 더 임팩트가 좀 더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퍼즐 그 바삭함이 좀 좋았던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네. 퍼즐 LED 모델 이렇게 같이 보셨습니다. 퍼즐 LED는 지판을 볼 때 약간 헷갈린다라는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치실 때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셔야 무리 없이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리미티드 에디션 남 리미티드 에디션의 마지막 시리즈 로즐린입니다. 209만원의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200만원이 넘어가는 콜트 기타는 사실 타 브랜드의 완전히 최상위 하이엔드급의 그렇죠. 기타랑 비교를 해도 될 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 로즐린 많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9만원짜리 남쇼 마지막 로즐린 모델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